아,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볼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전류현 자기장 그리고 전자기적인데,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전류, 전압, 저항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이제 어느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했었죠. 예,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전류가 흐를 때 뭐가 형성이 된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야. 형성되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한다?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이러한 내용인데, 자 먼저 우리가 전기력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약간 이제 새로운 개념인 뭐에 대해서 자기력에 대해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성을 띠 자아성을 나타내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건 뭐라고 해요? 자기력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력, 자성을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전하가 있었어? 플러스 전하가 있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력을 띄고 있으면 이 자기력을 구성하는 이러한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력은 뭐와 뭐? N극과 S극? S극에 의해서 이 힘이 결정이 됩니다. N극과 S극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 거냐라는 건데,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과 서로 밀어내는 뭐? 청력이 있겠죠. 인력은 무슨 힘? 끌어 당기는 힘. 청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언제 그럼 작용을 하냐? 인력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을 해요? N극과 S극 사이에서 서로 뭐 한다? 끌어 당기게 되잖아. 그치? 근데 밀어내는 힘은 같은 극 사이에서 작용하죠. S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든지 혹은 N극과 N극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 작용이 되는 힘이더라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자기력이고,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쪽에 뭐가 있고 N극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S극이 있다면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이 자성체, 자, 자기를 띠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는데 이 자성체를 중심으로 자기장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자기장. 그거를 그 자기장을 선으로 표시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자기역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자아성을 띈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성체라고 부르고 있죠. 알겠습니까? 네. 그때 자기력의 방향을 보니까 자기력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N에서 S로. 그치. N에서 S로 가죠. 웨이브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N에서 어디로? S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보자면 이 내부에서는 어때요? 웨이브에서는 N에서 S로 가지만 이 내부에서는 S에서 N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는 어디서 왔다? S에서 N. 그렇지. S에서 N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자기력의 특성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력은 그럼 어떻게 해야 강해지느냐? 자, 이 자아성을 띠는 물체가 뭐 할수록 물체 사이의 거리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작을수록 그게 뭐 할수록 자성이 강할수록 자기력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 자기력은 뭐하더라? 강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전기력과의 자기력의 차이는 뭐냐? 전기력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나눌 수가 있었어, 없었어? 못 나눠질 거예요? 우리 전기력 같은 경우는 어땠어? 이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대전체를 대고 이렇게 두 물체가 있을 때 이쪽에 플러스 대전체를 대면 가까운 데는 뭐 어디로? 마이너스로 먼저 플러스로 대전이 됐고 이걸 이렇게 쪼개 그러면 각각 마이너스를 띠는 그리고 플러스를 띠는 이런 물체로 나눌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네. 이게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기력을 가지는 물체는 자성체는 N극과 S극을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N극이 이렇게 있고 S극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N 여기가 S인데 이렇게 S를 딱 반으로 쪼갠다 그래서 반으로 딱 쪼개서 반으로 나눴어.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에 조그만 N 여기에 조그만 N 그리고 이쪽에 S가 이렇게 다시 형성이 되는 거지. 나누더라도 어떻게 된다? 더 작은 자성체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N과 S를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 이걸 딱 쪼개는 순간 여기서도 S, 여기서는 N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가 뭘 해? 자기력을 이용해서 자아성을 만들어 쓸 수가 있고 자성체죠, 자성. 그리고 또 뭐 나침반 이런 거를 만들어 활용을 하죠.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구를 생각을 했을 때 지구의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구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나침반의 N극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죠? 위에? 나침반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이렇게.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력의 특성을 봤을 때 예. 자기력의 특성을 봤을 때 자, N극이 위쪽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위에는 뭐가 있겠다? 위에는 뭐가 있겠다? S가 있으니까 N극이 위를 보겠지. 예. 남극으로 뭘로 되겠지? N극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지구 자기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쪽엔 뭐가 있다? S극이 있고
남쪽에 앵금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북쪽 이 지점을 자북, 여기를 자남이라고 하고 실제 북쪽인 진북과 자북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 자기장은 뭐 때문에 형성이 되냐면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하는 지구 내부에 있는 핵이 이렇게 대류를 하면서 지구도 자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의 자기장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지구 자기장 크게 형성이 된 벤 앨런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우리 나이는 지구과학을 좋아하니까 천체를 좋아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다이너모 이론 그리고 뭐 벤 앨런데. 핵이 도는 게 아니라 핵이 대류를 하죠. 멘틀도 대류를 합니다. 왜 핵은 뭘로 되어 있어?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천연 니켈처럼 도체, 금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핵이 돌아야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죠? 네. 이 부분은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자기력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좌석에서 봤을 때 자기력이 가장 강한 쪽은 어딜까? 양 끝이 가장 강하겠지. 예. 왜냐면 여기가 자기력선이 가장 많으니까. 하나 빼먹었는데 좌석이 크다라고 하면 자기력선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러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첫 번째 직선 전류에서의 자기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전류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전류가 흐르면 이런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직선 도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을 이렇게 하나 딱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전류를 그려줄 텐데 아래쪽이 플러스 위가 마이너스라고 해볼까. 그럼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예요? 전자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플러스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럴 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오른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들면 이 엄지 있죠. 자, 이렇게 오른손을 딱 들었을 때 자, 오른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네 개를 딱 하게 되면 자 이때 이 엄지의 방향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엄지의 방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손가락 네 개 있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 이력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올라가니까 여기 감기는 방향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 앞쪽에선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다. 요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흐르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도선을 동심원으로 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뻗어나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방향 지금 이거는 무슨 방향이에요? 무슨 방향으로 지금 전류, 아니, 자기장 형성 되겠어? 반식의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예.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경우에. 다른 경우에,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요렇게. 자, 이번에는,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럴 때 역시나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번 전류가 밑으로 흐르니까 자기력선 어떻게 감겨? 이렇게 반대로 감기죠. 이렇게 감기니까 이번엔 어느 방향으로?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번엔 무슨 방향이야? 이번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위로 흐를 때는 반시계였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만약에 여기가 나침반을 놓게 된다면 이 앞뒤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겠어? 이렇게 옆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지. 저 뒤에 나침반의 바늘이 있다면, 나침반의 바늘이 있다면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켜? 뒤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리킬 거고, 여기는 어떻게 가리켜? 이런 식으로 바늘이 가리키겠지. 자격선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 이 손가락의 방향 봐봐요. 올라갈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이쪽 방향이잖아. 네. 나침반의 바늘의 끝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 아까 왜 내부는 SSN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늘의 끝, 우리가 나침반을 볼 때 나침반의 바늘의 끝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는데 이 바늘의 끝이 N이고요. 얘가 S입니다. 화살표 끝. 그러니까 이쪽이 뭐고 N이고 이쪽이 S다라는 의미예요. 얘가 N이고 얘가 S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전혀 모르겠어요. 화살표 방향이 N이라고요? 응, 이쪽이 N이라고. 이쪽이 N급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N에서 지금 S를 흘러가고 있잖아. 예. N에서 S를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침반은 내부는 아까 뭐였어? S에서 N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S에서 N으로 이제 가는 방향인데, 이 외부로 가서 보면 이제 N에서 S로 이렇게 지금 자기 옆선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내부. 그러니까 좌석 내부를 보면은 SSN. 그러니까 바늘의 끝이 지금 어디야? N극이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N극이라고. 아, 네.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여기 손가락 끝이 뭐야? N이라고. 예.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예. 알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직선 전류에서는 이렇게 오른손을 가지고 자기력선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오른손으로 파악하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른나사 법칙이란 말이에요. 오른나사 법칙. 알겠나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죠? 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직선에서는 이렇게 흐르더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원형 전류에서의, 원형 전류에서의 자기장이 있습니다. 원형 전류에서 자기장인데, 이거는 어떠한 경우냐면 이렇게 책상 판때기가 하나가 있고요. 이 판때기 위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판때기 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구멍이 뿅 뚫려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 예.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기준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거야. 네, 네. 자, 그럴 때, 자, 이쪽이 예를 들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여기는 밑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럴 때 원형 전류에서는 자기 생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여기는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여기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여기 반대쪽은 어느 쪽으로 형성이 돼요? 시계방향 이쪽으로 형성이 되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을 계속 해보면 여기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죠. 여기는 어떻게 돌아?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방향? 아래쪽 방향이지.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방향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위 뒤에서 앞으로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그렇지? 여긴 지금 어때? 겹쳐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에 자기력 선이 지금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한 방향, 여기는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만약에 전리 극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전리 방향이 바뀌면 이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네. 이러한 원형 전류의 경우, 원형 전류의 경우, 이 원형 전류 계속 뒤로 똑같은 방향으로 감아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내부에 있는 이 자기력선이 계속 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지. 계속 원형 전류 감으면. 네, 내부에요? 내부에. 네. 똑같은 방향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 선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 원형을 계속 감아주면서 자기력 선을 딱 만들어줘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세 번째. 이렇게 계속 감아주는 걸 코일이라고 해요, 코일. 그 코일에서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코일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코일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코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 있는 용수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수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지금 이쪽이 앞이고요. 예, 지금 앞쪽에서 이제 이쪽 뒤로 이렇게 감기는 방향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감겨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전류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류 어디서 어디로 흘러?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흐르겠지. 그쵸? 근데 여기는 어느 방향? 내려오는 방향이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자기력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여기는 반시계, 여기도 반시계, 여기도 반시계, 여기 아니죠? 여기 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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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계. 그다음 반대쪽은 어때요? 시계방향. 그렇지, 여기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 코일 내부를 본다면 코일이 지금 어떻게 감겨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감겨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여기 아까 원형 전류에서처럼 여기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금 흐르는 구조지. 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니까 지금 코일 내부에는 어느 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야? 안쪽. 코일 내부는 이쪽에서 이쪽이에요?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지. 자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력선이 내부에 형성이 되겠더라는 이 어디? 내부 코일의 내부에서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오른나사 법칙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보기가 힘들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느냐? 이번엔 다른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다른 법칙을 이용하는데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어떻게 하냐? 옆으로 이렇게 세워봐요. 이렇게 세워봐. 자, 지금 옆으로 세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세우면 이제 어떻게 돼? 엉겨 이렇게 있고 오른손이죠? 역시나 이것도 오른손입니다. 내가 정말 그림을 잘 그렸다면 미술학원 있었겠지. 자, 이때 이 오른손 너무 좀 맛들인 것 같은데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네. 이렇게 될 때 자 이번에는 요 오른손에 있는 이 엄지 있죠. 이 엄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엄지가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네 개의 손가락 있죠.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각각 지금 감기듯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감기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밑에 지금 이렇게 감겨 있잖아. 감겨서 올라오죠.
이때 이게 뭐냐면 전류가 됩니다. 전류. 자, 아까는 이게 무슨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기장과 전류관계, 이거를 암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암페르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 알겠나요? 네. 그래서 쉽게 전류가 감긴 방향만 볼 수 있다면 쉽게 이제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되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이 무슨 극? N극이고 이쪽이 무슨 극? S극일 것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게 코일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이 코일의 이 자기장 많이 가면 많이 감을수록 어때?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되겠지? 네. 이러한 걸 이용한 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이게 전자석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자석. 전자석이 뭐냐? 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줄 때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지. 예. 근데 전류를 흘려주지 않을 때는 그냥 금속이잖아. 네. 그쵸?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석이 되는, 자성체가 되는, 이거를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하죠. 전자석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가운데에다가 금속 막대 같은 걸 이렇게 넣고요. 금속 막대 같은 걸 다 넣고 여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코일을 감아줘. 코일을 이렇게 감아줘서 만듭니다. 이렇게. 코일을 딱 감아줘요. 지금 어떻게 감겼어? 이렇게 지금 감겨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주고 여기에 플러스를 흘려줬더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그러니까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지금 전류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앙페르 법칙에 의하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감겨있어, 아니면 이렇게 감겨있어? 이렇게. 이렇게 감겨있죠? 네. 이렇게 감겨있으니까 그러면 어디가 N극이 되고? 자, 이렇게 감겨있으면 어디가 N극이 되고? 이쪽이 뭐가 돼요? 이렇게 감겨있죠, 지금. 이쪽이 N. 이쪽이 그치, 이쪽이 N극이 되겠죠. 어? 네. 왜냐면 이렇게 감겨있습니다. 예. 이쪽이 N극이 되겠죠. 이쪽은 뭐가 되고? S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성체를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전자석이라고 하더라. 예.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머리를 뻗어나가겠어. 자기력선이 이렇게 막 뻗어나갈 테고 여기서 자기력선이 막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더라. 라는 게보다 전자석이다. 이 전자석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성체가 되죠. 그럼 이 전자석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코일을 뭐 해주고 코일 감는 횟수가 많을수록 뭐 하겠어? 자성은 강해지겠죠. 그치?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질수록 전류 세기가 세지면 어떻게 돼? 또한 자성이 어떻게 된다? 강해지더라 라는 거죠. 예. 응?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여기에다가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금속을 안 넣는 것보다 금속을 넣어주는 것에 따라서 이 자석의 자성은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금속일수록 훨씬 더 자기력이 잘 만들어지겠지. 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게 전자석이더라. 그래서 전자석을 보통 어디에 이용하느냐? 평소엔 자성을 띄지 않지만 자성을 띄지 않고 뭐 MRI나 뭐 전동장치나 이런 데 보통 활용하는 게 전자석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볼 거예요. 왜? 예. 디아리 한 페이지 남았어요. 한 페이지 남았어요. 자, 뭐냐면 전자기력이라는 건데, 전자기력.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경우 도선이 힘을 받습니다. 도선이 받는 힘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는 거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N극이 있고요. N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S극이 있습니다. S극이 있어. 그럴 때 내가 어떤 특정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앞쪽이 플러스고요. 저 뒤쪽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선을 중심으로 자기력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앞으로 뒤로 가면. 이렇게 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쌤이 앞에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 앞에 플러스, 뒤에가 마이너스야. 어떻게 흘러?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여기 전류, 어? 아,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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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기억나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 그럴 때 이 자석에선 자기력선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죠? N에서 S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방향을 생각을 해봐. 이쪽 이 자기력 선이 만들어진 여기는 지금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을까요? 여긴 방향이 같겠지. 예. 여긴 방향이 같아, 달라. 이 선은 위로 가고 여기 자기력 선은 밑으로 내려오죠. 아, 다르죠. 그러면 원래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센 곳에서 약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 어디가 더 힘이 셀까? 여기는 겹쳐있는 데니까 힘이 더 세겠지. 네.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힘이 약하겠지. 서로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야. 네. 힘이 어디였어? 이쪽이 더 센 거지? 네. 그럼 이 도선은 어디로 힘을 받느냐? 이쪽. 힘이 약한 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런 의미가 전자기력이에요. 도선 힘을 받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여기 직선전류에서 아까 자기장 형성이 됐었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 거 한번 봐봐요. 자, 하나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전류가 둘 다 아래에서 위로 흘러 이렇게 흐르는 도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휘었네요. 자, 또 하나의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흐르느냐. 한쪽은 위로 흐르고 한쪽은 아래로 흐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힘을 어디로 받게 되느냐라는 거지. 자, 이건 양쪽이 다 위니까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돼? 반시계 이렇게 돌죠. 그치? 반시계 돌 거 아니야? 예. 여기는? 여기도 어디로 돌아? 반시계 이렇게 돌겠지.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치?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가 반시계로 돌게 되기 때문에 여기 계속 겹쳐 나가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는 계속 연장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겠지. 자, 그러면 봐봐. 이쪽은 같은 방향이나 다른 방향이에요. 자기력 선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달라요.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은 지금 어디로 내려오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방향으로. 파란색도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봐봐. 빨강은 이 안쪽은 이렇게 감기지? 네.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이야. 파란색은 어때? 이렇게 감겨 오지. 그럼 여기는 방향이 같아 달라?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여기는 방향이 달라. 여기는 어때? 파랑 올라가고 빨간거 올라가죠. 방향이 어때요? 여기 같겠지. 여기는 빨강 내려오고 파랑 내려오잖아. 같다? 응, 같죠. 그럼 힘을 어디서 어디로 받아? 힘을 어디서 어디로 받을까? 여기 맞아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힘을 받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선이 이렇게 휘어요. 도선이 이렇게 휘는 거야. 안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있어요? 이런 힘을 받아. 실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는 방향이 이 방향인가? 이렇게 감길 거고. 그쵸? 예. 여기는 어떻게 감겨요? 여기는? 시계로요. 반시계로 두니까, 아니, 뒤집어 두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겠지.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안쪽이 지금 같은 방향이죠? 안쪽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여기는 빨간색은 일로 가면 올라갈 테고 여기는 내려오겠지. 네. 그럼 여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힘이 약해지겠다. 그럼 힘을 어디로 받겠어? 안에서 밖으로 힘을 받겠죠. 그렇군요. 어? 그치?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네. 알겠나요? 이게 뭐야?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힘을 받는 원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어떤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여기가 N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쪽이 S극입니다. 어? 비녀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뭘 둘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으로 된 파리채가 생긴 이걸 이제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만들 거예요.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예. 자, 이런 장치를 만들고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정류자라고 하는데 예.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는 한 방향으로만 이제 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는 도선이죠. 여기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을 플러스 전하를 주게 되고 마이너스를 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아니에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전류는. 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겠지? 예. 그치? 그럴 때 자 여기는 무슨 힘을 받겠느냐. 그럼 봐봐. 여기 도선을 한번 봅시다. 여기 도선을 보면 네. 지금 여기는 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예. 어느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 여기 이쪽은 내려오고 이쪽은 올라가겠지. 응?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오는 방향이겠죠.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쪽이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오는 방향이겠지. 네.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야. 그럴 때 지금 자기장은 어디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치? 네. 그러면 각각의 도선을 단면을 한번 잘라볼게. 단면을 자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N 그리고 이쪽이 지금 S죠? 네. S일 때 각각의 도선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도선이 이렇게 있죠. 그럴 때 지금 어떻게 감겼다? 아까 이쪽은 올라가는 방향, 여기는 아까 내려온 방향이었어요. 여기는 이쪽이 내려온 방향이고 이쪽이 올라가는 방향이었잖아. 그러면 자 자기혈선이 형성이 될 때 자기에서 이게 형성이 될 때. 자,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 얘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겠어? 안쪽으로.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 안쪽으로 받잖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고, 여기는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지. 그럼 여기는 어느 쪽에 힘이 강해?
여긴 지금 반대되는 방향이지. 여기가 더 힘이 세겠죠.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 밑으로 받겠죠. 이해된 말인지? 아니요. 자, 다시. 아니, 잠시만요. 어. 위에서 아래로 받는다면서요. 그치. 자, 지금 봐봐. 여기 감기는 건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잖아. 예. 여기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죠. 예. 그럴 때, 봐봐. 지금 요 밑에랑 위에를 보면 N에서 S를 이렇게 갈 때 여기는 같은 방향이지, 지금. 예. 여기는 이쪽으로 오고 자기선 이쪽으로 가잖아. 예. 반대 방향이지. 힘이 어디가 더 강해? 위가 더 강하지. 여기는 서로 충돌하는 방향이고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예. 그럼 이제 이쪽은 방향 어느 쪽?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감기니까 이쪽 일로 오는 거랑 일로 가는 거랑 충돌이 일어나지. 예. 여기는 이렇게 감기고 자기력선 이쪽이니까 같은 방향이죠. 예. 힘을 어디로 받아? 위로 이렇게 받겠지. 예.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인다? 얘는 어디로 움직이고? 얘는 아래로 움직일 거고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 여기는 어떻게 움직인다? 위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얘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게 더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쪽 라인이 이쪽 플러스로 바뀌어. 그럼 또 여기는 계속 내려가겠지. 여기 라인은 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어.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요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지. 여기는 계속 내려오는 방향,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나. 예. 자, 봐봐. 초록색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력이에요? 이 초록색? 네. 힘을 받는 방향. 힘의 방향을 의미를 해요. 힘. 힘을 받습니다. 근데 그 힘의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려오잖아. 네. 여기는 올라가고.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 예.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예, 그거는 알아요. 어. 근데요. 그 힘의 방향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통로에 대해서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계속 마이너스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혀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 라인이 계속 뱅글뱅 돌려면 여기 딱 붙어 있잖아.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염두에 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힘을 이렇게 받지. 네.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뱅글뱅글 돌겠다. 요 정도만. 알겠죠? 계속 뱅글 돌 거 아니야? 뱅글뱅글 돌아서요? 그럼 뱅글뱅 돈다고 뱅글뱅글 힘을 받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네. 만나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니까 한번. 그래서 정유자라고 하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예. 마이너스 바뀌어요. 얘가 이리로 가면 플러스로 바뀌어. 예,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펠러 같은 거 달면 어떻게 되겠어? 절절절절 얘가 뺑뺑뺑 돌지. 예. 바람 불겠지. 무슨 원리? 전동기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전동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우리 선풍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전기코드 꼽으면 바람 불잖아. 예. 그게 이제 회전력이 생겨서 이렇게 되더라. 예.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좀 이제 일일이 따지기 힘들잖아요. 일일이 따지기 힘들잖아.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손바닥이잖아, 손바닥. 아, 손바닥. 아, 손바닥. 자, 또 우리는 무슨 손? 오른손. 맨날 오른손이야. 오른손인데, 자, 이 오른손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의 방향. 이 손가락의 방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전류를 의미해. 전류. 그 다음에 여기 이 손가락들 있죠. 얘네는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 하나의 손가락이 전류를 의미했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뭘 의미했었어? 자기장? 그렇지. 자기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손바닥의 방향. 이 손바닥의 방향은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힘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도선을 놓고 한번 봅시다. 전류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어?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지. 예. 자기장의 방향 어디가 어디야? 이렇게 가지. 그럼 힘의 방향 어디로 간다? 이쪽은 위로. 뭐야? 아, 전류 이렇게 흐르죠? 앞에서 뒤로. 전류 봐봐요. 전류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어? 앞에서 뒤로 흐르지. 앞에서 뒤니까 이렇게 되고. 자기장의 방향 어디야?
이쪽이잖아. 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힘을 어디로 받아? 밑으로 받죠. 응? 아니 여기 이 부분만 생각을 해봐. 예. 이 전류가 어디서? 설명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손바닥으로 보는 게 편하거든. 예. 봐봐. 전류 어디서 어디로 흘러? 이 아니가. 앞에서 뒤로 흐르지. 예. 그러면 앞에서 뒤니까 지금 얘는 어디서 어디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야. 그럴 때 자기장의 방향 어디서 돼? 이 손가락이잖아. 손가락 어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그때 이 손바닥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하늘이요. 손바닥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닥을 가리키고 있죠? 야. 어, 바닥을 아니, 가리키고 있죠? 어. 뭔 소리예요? 뭔 소리냐고? 아니, 봐봐. 여기. 아니, 선생님 이 손바닥을 하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니, 이게 더 편한 거라니까? 봐봐. 여기 지금 어디서 어디로 흘러?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보자. 이쪽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지. 그럴 때 이 손가락이 뭐라고? 전류의 방향이라고. 응? 아니요, 뭐 그건 아니거든요. 어. 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아요?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평면상 이게 뒤 여기가 앞이에요. 아, 위아래가 평면이야, 평면. 이걸 아. 좀 약간 기울여 놓은 거야. 보기 편하라고. 아, 네. 그럼 얘가 뒤, 얘가 앞,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 예.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형성돼요? 자기장도,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 네.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 손바닥이 어디를 보고 있어? 위쪽을 보고 있잖아. 손바닥 위를 보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저희 오른쪽, 아, 맞아. 오른손을 해보면 손바닥 위를 가리키고 있잖아. 당신 손 펴서 해봐요. 자, 전류 어디서 어디로 흘러? 뒤에서 앞으로 흐르지? 뒤에서 앞에서요. 네. 그래, 그럼 뒤에서 앞으로 잡아봐, 이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치. 그 다음에 자기장 어디서 이렇게 형성돼? S에서 N으로. N에서 S죠. S에서 아, N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되지. 그럴 때 손바닥이 어디를 보냐고. 아니, 그림을 보고 당신 손을 맞추시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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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 똑같지 않아요? 자, 전류의 방향, 뒤에서 앞. 예. 그치? 예. 자기장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손바닥이 어딜 봐? 위를 보잖아. 당신 손을 맞추시라고요. 아니, 잠시만요. N에서 S잖아요. 그래, N에서 S. N에서 S인데. 이쪽이잖아, 이쪽. N에서 이쪽이 S. N, 이쪽 끝이 S라고. 아하. 나중에 따로 좀 더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 이런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알겠죠? 예. 오른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왼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인데 왼손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왼손 안 하셔도 돼요. 어, 그래. 하지 않을게요. 오른손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고 전동기의 원리가 뭐다? 전자기력. 요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예.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